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제38회 영어 교정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13번과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2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13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whether. 자, whether죠. 뭐뭐인지 아닌지. Whether you like it or not. 그다음에 대시가 돼 있죠. 대시. 그다음에 I. 그다음에 won't make another mistake like this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 답을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예, 여기서는 미스테이크가 잘못되어 있죠. 자, 미스테이크 할 때, 이 미스 할때 S와 테이크 할때 T. 이게 지금 풀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ST 약자를 써 주셔야 됩니다. 미스테이크. 아니, 미스와 테이크. S와 T가 걸쳐져 있으니까, 이거는 약자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실 터인데, 자, 그것은요, 예, 복합어일 경우에, 복합어일 때 양쪽에 거칠 때이고, 요거는요, 예, 미스라는 접두어와 테이크, 예, 접사와, 접사에 걸쳐져 있죠. 요 접사는, 약자가 허용이 됩니다. 예. 근데 허용이 안 되는 약자가 하나겠죠. 그 EA죠. EA. 그 EA 약자는 뭐, 예를 들어, react. 자, react. 뭐, 이런 거할 때. 그때, re 할때 e. 그 다음, act 할때 a. 요런 e의 약자는 접사에 걸쳐 있을 때 약자로 안 합니다. 하지만은, e의 약자가 아닌 다른 것들은 대부분이 접사에 걸쳐 있을 때 약자를 합니다. 근데,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접사인지, 복합어인지 애매한 경우 우리가 보기엔 꼭 접사 같은데도 이렇게 복합어처럼 걸쳐 있을 경우 안 되는 게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바이오 피드백. 예, 바이오 피드백 할때 바이오 할때 오와 그다음 피드백 할때 F. 요게 요런 것들이 바이가 접사처럼 보이지만은 이때는 OF 약자를 안 쓰죠. 예,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여기, mistake, 요거는, 요런 st 약자는 그대로 쓰고 있다. 예, 그래서 요 mistake 할때 st 약자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제 보면은, 자, like or not 하고 dash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not 약자를 쓸 것이냐 말 것인가 고민할 터인데, dash나 hyphen, 이거는 독립을 만들어주죠. 따라서 여기서는 not, 그 알파벳 단위 약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14번을 같이 풀어볼까요? 자, The colony Sir Walter, 그다음에 Rail, 그다음에 Sponsored at 뭐죠? Roanoke. 예. Predated the Jamestown Colony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가장 고민스러운 게 한두 가지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죠? 뭐냐면 하나는 예, Predated. 예, Predated 할때 Pre 할때 E와 Dated 할때 D, ED 약자가 써져 있죠. 이걸 약자를 쓰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는 제임스타운 할때 제임스 할때 S하고 타운 할때 T 이때 ST 약자를 쓸 거냐 말 거냐 이두 가지를 고민을 할 터인데 자 나름대로는 답을 내셨겠죠.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제임스타운 할때이 ST 약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왜죠? 예, 요거는요, 복합어입니다. 예, 제임스라는 거하고 타운. 이 복합어에 걸쳐져 있는 묶음 약자는 무조건 사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 타운, 이거 S 약자를 안 쓰죠. 근데 요거랑 비슷한 제임스 톤, 예, 제임스 톤할 때는 그때는 복합어가 아니기 때문에 S 약자를 쓰죠. 그 다음에 여기 프리데이티드. 자, 요거는 마찬가지로, 예, 요거는 접사에 걸쳐 있을 때는 묶음 약자를 쓴다고 그랬죠. 이의 약자를 제외하고, 그죠? 그래서 predated 이때는 ed 약자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이제는 점역사의 점역 문제에서 한 문장을 가져왔는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another demographic often left behind by remote learning is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special learning needs. 그 다음에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죠? 굵은 글씨체로 one hyphen size hyphen pitch hyphen all. 자, 대문자로 되어 있고요. 또 materials. 또 대문자로 돼 있, 아, 아, 저기 대문자가 아니라 굵은 글씨체로 돼 있죠. 예, 아까 one size fits all 이것도 굵은 글씨체로 돼 있고 materials도 굵은 글씨체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may not work for students with a range of learning issues 쉼표. 그 다음에 including autism 쉼표. attention hyphen deficit, 그다음에 hyperactivity 쉼표 and hearing or visual impairment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점역을 중요한 몇 부분만 한번 점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우선 맨 앞에 나오는 another demographic. 자, 여기서 데모그래픽은 뭐 그들 있는 대로 쓰면 되는데 어나더 할 때요. 어나더. 아더 할때더 있죠. THER. 자, 여기서 TH 약자에다가 ER 약자를 쓸 것이냐? 아니면 THE 약자에다가 R만 붙일 것이냐? 이럴 때는 온칸 약자가 즉 and for of the with 이 온칸 약자가 온칸 묶음 약자보다는 우선권을 가지죠. 그래서 THE 약자를 우선적으로 쓴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거 봅시다. 다음에는 behind by remote learning. 자, 여기서는 이제 behind 이 추가 있다는 거 아시죠? 2, 3점에 H 쓰면 behind죠. 그 다음 맨 끝에 이 learning. 자, learning 하실 때, learn 할 때, L, E, A, R 할 때요. E, A, R. 이것도 E, A 약자를 쓸 것이냐, A, R 약자를 쓸 것이냐 고민하게 되죠. 근데 E, A 약자는 하위 약자고, 아, 이 E, A, R 약자는, 온칸 묶음 약자죠. 이럴 때는 온칸 묶음 약자가 하위 묶음 약자보다 힘이 셉니다. 그래서 E, A 약자를 쓰지 않고 A, R 약자를 쓴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는. 자, one size fits all material. 이게 모두 다가 굵은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굵은 글씨체가, 예, 기호열이 몇 개입니까? 기호열은 두 개죠. 자, 여러분, 이 하이픈으로 연결된 거, 이거는 기호열 하나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호열은 빈칸을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빈칸 띄어진 거를 계산으로 해서. 그래서 one size fits all. 한 개, 그다음 materials 한 개. 근데 각각 하나씩이니까 두 개이기 때문에 이때는 구절표를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그냥 저 굵은 글자체 단어표를 쓰시면 되죠. 굵은 글자체 단어표는 4, 5점에 2점이죠. 예, 4, 5점에 2점 해서 one size fits all 이렇게 쓰면 되고 또 그다음 것도 굵은 글자체 단어표를 해서 materials 쓰면 되는데, 자, 이 굵은 글자체 단어표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거는 빈칸에 나올 때까지 계속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 one size fits all 이거 앞에 맨 앞에 굵은 글자체 단어표 하나만 찍어주면 되지. 뭐 one 따로, size 따로, fits 따로, all 따로 이렇게 각각 찍어질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대문자 같은 경우는 각각 다 찍어줘야 됩니다. 왜? 하이픈으로 인해서 효력이 끝나버리죠. 하지만은 이 글자체표 단어표는 하이픈의 그 효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 빈칸에 나올 때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앞에 굵은 글자체 단어표 하나만 하게 되면 저기 피처 올이 올까지가 다 영향을 미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글자체 종료표를 하시면 안 돼요. 시험 같은 데는 가끔 이런 데 나오죠. 여기 단어표를 하고 또맨 끝에 종료표를 하게 되는데 빈칸이 나올 때는 굳이 종료표를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오늘의 과제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A June report by the 그 다음 UN이죠. UN Educational, 쉼표,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소가를 소개 유네스코 found that 40%죠 of low and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have not provided support to disadvantaged learners affected by temporary school closures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지만 또 중요한 포인트를 다음 시간에 접역을 하고 여러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접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